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면서요. 이제 서부고 제1고 지학사 민창규님이 쓴 교과서 3과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플리먼트는 일단은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일단 생략을 하고 순수 본문 위주로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과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팝송 두 개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팝송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DJ가 얘기를 합니다. Hello and welcome back to Friday Music World on another brilliant Friday afternoon.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단순하게 말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멋진 금요일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어떤 뛰어난 어떤 뭐 탁월한 어떤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여기서 brilliant 하는 말은요, 약간 좀 뭐 멋진 뭐 이런 뜻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Friday Music World는 이거는 그냥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요, 이번 오후에는 We bring you, 우리가 여기서 뭐 라디오 뭐 담당자들이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훌륭한 팝송을 가져옵니다. 이래 놔놓고 이제 주제가 여기에서 나와요. Peace, Harmony, and Healing. 요 부분이 일단은 키워드가 됩니다. 뭐 서술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빈칸 문제로는 글쎄요 조금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평화와 조화와 그리고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We have Michael Jackson on tap along with Paul McCartney and Stevie Wond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시작 강조 자체는 지금 마이클 잭슨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이클 잭슨 노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On tap 그 다음에 along with 이렇게 되고 뭐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인데 폴 맥카트니와 그 다음에 스티비 원더 이건 뭐 줄은 끊지 마세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와 더불어서 마이클 잭슨 노래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let's start the afternoon with Ebony and Ivory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오늘 오후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통 라디오가 이 노래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 아마 이거 학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뭐 Ebony, Ivory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노래 가사에 대해서만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에이보니와 아이보리는 함께 살아간다.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내 피아노 건반에서처럼 side by side,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에이보니는 보통 이제 흑색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는 이제 백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흑인과 백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내 키보드처럼 나란히 나란히 오 주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 주여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함축적 의미를 조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술형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 why don't we 뒤에 생략된 내용이 뭔가 이런 식의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생략된 놈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거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we go.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Then 뭐를 아느냐? 사람들이 are the same.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든지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wherever 이것도 어법 체크 하나 좀 해놔놓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re's a good and bad in everyone. 모든 사람에게는 good과 bad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흔히 말하는 선과 악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we learn to live.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we learn to give. 우리는 주는 법을 배워요. 누구에게? 서로 서로에게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필요가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서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 내용이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그래서 Ebony and Ivory는요,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이렇게 들어갔고, 또 Side by side my piano keyboard all road why don't we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 가사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Ebony and Ivory living in perfect harmony 이런 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최고의 핵심어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하모니, 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부터 딱 나올 건데, 사실은요, 지금 요거 전체 내용이 이제 쑥 다 나오게 되면 아마 요 정도까지에서 쭉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치불일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보니는 뭐 흑인을 얘기하는 거고 알보니는 백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조화를 강조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일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꼼꼼하게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들도요. 자, 폴 맥카트니는요, wrote this song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요, 분명했어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보니까 people of all types 합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3색의 인종 있잖아요. 백인, 흑인, 황인, 이거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 노래에서는 백인과 흑인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can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 때릴 것 같으면 이거 전체를 빈칸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술형 명작도 가능하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liked the piano image입니다. 그는요, liked, 좋아했습니다. 그 피아노 이미지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since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since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뭐뭐 이래로 아니면 뭐뭐 때문에인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뭐 이래로의 since였으면 최소한 주어 다음에 동사는 과거형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를 안 쓸 것 같으면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since 앞에 현재 완료 have p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꼬라지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뭐 때문에가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ince라든지 because라든지 뭐 as 같은 게 이런 식의 접속사가 다른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because of냐 because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 가능하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we can play the piano, 우리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using, 사용하면서라고 얘기를 하죠. 뭐를 사용해요? Just the white keys or just the black keys 갑니다. 단지 흰색 키, 그리고 단지 검은색 키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피아노 이미지를 좋아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to make a great music,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투부정사 들어갔고 콤마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맞죠? 뭐 접속사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더라? 별표 치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White keys and 그 다음에 black keys,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건반과 흰색 건반, 요런 것들을 결국은 뭐 할 필요가 있더라? combine 할 필요가 있더라. 요런 것들은 당연히 어휘 변형으로 해가지고 combine 맞느냐, divide가 맞느냐, 뭐 요런 식의 문제도 출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omb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뭐 합치다, 뭐 결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어휘의 변형 문제도 출제 가능해요. 단 그 문제 유형이 빈칸이라는 전제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에이보니 아이보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여기서 쌤이 하나 조금 그 파워포인트에서 좀 하나 빠져먹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지금 안 했네요. 자,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DJ가 이제 이 음악을 다 듣고 이 설명을 합니다. You just heard Ebony and Ivory by Paul McCartney and Stevie Wonder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Ebony Ivory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굳이 해석 뭐 핵심적으로 안 합니다. 자, This is a song. 이것은 한 노래인데요. About 무엇에 대한 Racial Harmony입니다. Racial Harmony.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바로 인종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사용하면서 피아노 키를 사용함으로써 건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black keys 검은색 건반 그러니까 피아노에 있는 검은색 건반이 바로 에이보니가 되고요. 주어 동사 수일치 똑바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리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흰색 키는요 여기서 원즈 들어갔죠. 이 원즈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키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트 문법에서 부정대명사 할 때 기억나시죠? 원즈냐 댐이냐 이렇게 하는데 앞에 화이트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원즈를 써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보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노래는요 asks 묻습니다. 의문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묻는 거겠죠. 왜 우리는 Can't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가. 자, 요거 일단 서술형 영작 일단 가능해요. 어순배열이나. 아시겠죠? 그래서 뭐와 같이 imperfect harmony, like the keys. 아니까 like는 이게 뭐뭐처럼을 얘기하는 거고 그 건반들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가를 그 노래가 질문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좀 길기 때문에 어순배열 스타일로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어순배열을 때린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 Y부터 시작하는 게 쌤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폴 맥카트니 이 노래를 썼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더라.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can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피아노 이미지를 좋아했어요. 왜요? 우리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하면서 단지 흰색 키 또는 단지 검은색 키 사용할 수 있지만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본문 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퀘스천에 그 보시면요. 퀘스천 2가 이제 거기에서 에이보니 아이보리가 가져다 준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 내용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더라. 뭐처럼? Like 피아노처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일단 에이보니 아이보리에 대한 어떤 뭐 노래 부른 사람과 그 다음에 뭐 작사가와 아 그래서 이거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가 폴 맥카트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조금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Friday Music World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Coming Up Next. 다음 순서는요. Is a song입니다. 자, 노래 또 한 노래인데요. Sure to give you inspiration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는 노래인데 확실한 노래예요. 뭐 할 때 확실한 주는 것에 확실한 노래인데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뭐를 줘요? Inspiration, 어떤 영감을 주는 노래예요. 뭐를? 세상을 치유하는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데에 확실한 노래가 되겠더라. 바로 그 노래가 바로 Heal the World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I think he's one of the greatest performers in his music history입니다. 자, 이 문장 일단 별표 칠게요. 왜 내가 별표 치냐면은 삼과 문법에서 이제 나오는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순배열이나 영작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퍼포머들 중에 한 명이다. 우리가 퍼포머 하면 뭐 여기서 지금 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위대한 가수들 중에 한 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대요. 어디 있어서? In music history, 음악 역사에 있어서 마이클 잭슨은 말 그대로 팝의 황제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합니다. 자,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자, 너의 마음 속에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리고 I know, 나는 안돼요. That it is love,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돼요. 그럼 여기서 it이라고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place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장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자, 이 장소는 뭐가 될 수 있더라? Much brighter라고 들어갔으니까 이 much가 비교급 강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much나 even이나 still이나 a lot이나 far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솔직히 비교급 강조 같은 경우 쌤이 마치 이봐 사태 알아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줄일게요. 그냥 줄일게요 쌤파 이런 식으로 그냥 줄일게요. 그냥 still, even, much, far, a lo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쌤파 아시겠죠? 아우 쪽팔려.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보다도 더 밝은 장소가 될 수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f you really try, 만약 네가 정말로 시도해 본다면 You wi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하니까 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장소에서는 울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더라. 그럼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건 더 이상 그 장소 자체가 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사람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일단 별표 하나 치세요. 요거 일단 별표 치시고요. 자, 그래서 And this place will feel 자, 네가 느끼는 이 장소에서는 There's no hurt or sorrow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There are ways to get there.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이건 way를 꾸며주는 거고요.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합니다. 만약 당신이 뭐를 한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여기서 enough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충분히 삶에 대해서 for the living 요거는 그냥 삶에 대해 이런 뜻이에요. 삶에 대해 케어가 관심을 가진다면 make a little place 그러니까 약간의 장소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장소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고 이제 후렴구가 나오죠.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eal the world, 세상을 치료하세요. Make it a better place, 그것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드세요. For you and for me, 당신과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he entire human race 그리고 the entire human race 하니까 전체 인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전체 인류를 위해 어쨌든 더 나은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there are people dying 그 다음에 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삶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진다면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 가사를 통해 갖고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l the World is a song from Michael Jackson's hit album Dangerous 입니다. 여기서 Dangerous를 위험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 음반 타이틀명에 나오는 건데 Dangerous한 노래가 실제로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배경 지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이야 이제 음원들 뭐 싱글 앨범이나 미니 앨범식으로 이제 음원들만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CD 플랜 이렇게 들어가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곡의 곡을 만들면 A면이 있고 B면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A면의 첫 번째 곡이
타이틀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틀곡이 바로 이 앨범 전체의 제목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Dangerous라는 이름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 해석은요. 자, 잭슨은요 말했습니다. This was the song. 자, 이것이 바로 그 노래라는 것을 말했대요. 어떤 노래냐니까 He was most proud to have composed. 자, 요 자리 별표입니다. 그가요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데 뒷말 보세요. 그 전에 작곡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시에 자랑스러워했던 이 상황과 그 다음에 노래를 작곡했던 상황의 시간 순서를 잘 보면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to 다음에 compose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시제가 일치되는 거니까 둘 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대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작곡했던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뭐가 생략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장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법이 됐든 어휘가 됐 아니 어법이 됐든 뭐 서술형이 됐든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얘 생략된 것도 포인트 잡아야 되지만은 have composed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composed가 맞는지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to 대신에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that을 넣게 되면 하나 적어주세요. that을 넣게 되면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클 잭슨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have composed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 had composed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 뭐가 또 추가가 돼야 되냐면요. 작곡에 딱 했으니까 여기에 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to에서 that으로 바뀌면 주어가 등장해야 되니까 이 주어가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 다음에 시제 자체가 지금 일치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과거인데 하나는 대과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대과거를 나타내는 동사 표현이 바로 had composed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반드시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작곡했던 것 중에서. 자, 그 다음에 he also created. 그는요 또한 created the Heal the World Foundation. Heal the World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을 created 했다 하는데 뭐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굳이 따질 것도 founded 같은 말이에요. 설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설립하다. 과거형 쓸게요 그냥. 설립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설립했더라? 뭐 하기 위해서? To teach children,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요? 별표칩니다. How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World Foundation이라고, 그러니까 Heal the World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Let's hear his vision for this foundation in his own words. 여기 foundation 나왔죠? 맞죠? 아까 협회 단체 이거의 명사가 바로 얘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읽어내려가고 있는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육성의 언어입니다. Our goal is to change the world. 우리의 목표는 바로 세상을 to change,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to change 대신에 이제 changing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자, to make a better place for everybody. 즉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뭐다? 이러한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누구를 위해?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starting with the children,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You know sometimes, 여러분들은 때때로 알 것입니다. I feel so guilty, 내가 매우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알 것입니다. I have a dinner, 이거 뭐 할 때? I have a dinner or breakfast, 내가 저녁을 먹거나 아침을 먹을 때 내가 매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때때로 알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I realize, 나는 깨닫기 때문이죠. How so many people don't have those simple things that we so much take for granted.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별표 치세요. 자, 뭐를 깨닫느냐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don't have those simple things 하니까 그러한 단순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것들이 뭐예요? 저녁 먹거나 아침 먹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들은 단순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거 take for granted 요것도 서술형 문장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because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서술형 후보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So I think,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It's important to help out as much as you can 합니다. 요것도 서술형입니다. 많죠? 서술형. 그래서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as much as you can 하니까 가능한 한 많이 이런 얘기예요. 이 단어 한 단어로 합치면 뭐예요? Possible. 그죠? 그래서 as much as possible.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도 일단 중요시 여기 주셔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oday I hope you have a chance to think about peace, harmony, and healing for all human beings 합니다. 저는요 희망합니다. 자, 이제 DJ 말로 바뀌었어요. 아까 그 Our Goal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 했던 말이고요. 자, 나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기를. 자, chance 다음에 to가 들어가게 되면 기회라는 뜻이니까 무슨 기회예요? To think about peace, harmony, and healing for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들을 위한 평화, 조화, 그리고 치료에 관해서 생각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희망합니다. That's all for now.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Goodbye and please don't forget to tune in to Friday Music World at the same time next week.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이 Friday Music World를 다시 채널 고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don't forget 나왔고, to 부정사 나왔어. 요것도 별표, 어법 체크 가능하다는 거. 저거 ing 하면 절대 안 돼. 왜?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o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 본문은 이렇게까지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 같은 경우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퀘스천 문제는 늘 이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서술형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정리는 이렇게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를 내가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은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 그런 포인트는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공부 똑바로 해놓으셔야 돼요.